금요일 저녁으로 시간 옮기고 처음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재입니다. I'm dreaming of a white 갑자기. Christmas just like you. 왜 나만 해? 네, 그 성탄과 연말을 앞둔 붉은 저녁에 세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제 진짜 연말입니다. 자, 이렇게 들뜬 분위기임에 틀림없습니다만 그래서 더 외로운 우리 이웃들이 있죠. 예. 하늘에 대한 정성을 모으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예. 자, 오늘도 달려보겠습니다. 지난주 제주를 달군 뜨거운 소식들 어떤 게 있었는지 우영판 뉴스 함께하시겠습니다. 제주의 왕이신 예멘 사람들 난민 심사 결과가 나와 신디양. 484명 중 2명이 제주선 체암으로 난민으로 허락하여졌던 허염수다. 너미 심하게 심사하였던 허는 사람들도 싶고 난민이 들어와 놈인 우리 제주의 속건소고가 하영난된 허멍 조드는 사람도 신디양. 양 삼촌들 생각은 어떤 허울까? 제주대학 빙원서 직원들을 저주 조바틀곡 두드렸던 의심받는 교수가 기자회견을 허였수다. 병원디양. 징계위원 호르전이 헌 것광 무신 걸 암행 물어봐도 답도 허지 않허연 말들이 하마슴. 재계재계 조사허영 진실을 알아내민 무게가 촌말로 억울한 피해잔디 알아지국의 양. 양돈장서 나오는 가축 군요형 또 그걸 걸룸으로 맹근 액비가 지하수를 오염시킨 덴 허는 게 확인되연 맞슴. 보건환경연구원이 호나호나 조조시 조사허연 보난 제주 지하수 물이 나빠지기 시작한 건 25년 전이부터라나쯤 맞슴. 지하수가 이자랑 나빠지는 동안 제주돈 그냥 손 놓고 구경만 하고 명돌 허여놓고 피해는 오고 생이 도민들 직신가 맞슴. 예, 보셨습니다만 제주에 체류 중인 예멘인들에 대한 심사 결과가 발표가 돼서 전국적인 이목을 끌었습니다. 네.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지혜 씨는? 그 이제 난민 신청을 한 분들이 그 예멘인 분들이 모두 이제 484분, 네. 예, 이분들이 이제 그동안 이제 세 차례 걸쳐 가지고 심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이제 412분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으셨고, 56명은 뭐 불인정. 그리고 이제 뭐 신청 포기자 등이 있었고 난민으로 인정받은 분이 단 두 분, 네, 두 분이 있는데 비율을 보니까 이게 0.4%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 평균으로 봤을 때 난민 인정 비율이 한 38%이고 우리 국내적으로 봐도 이제 인정 비율이 2%인데 그보다 이제 조금 많이 떨어지는 수치이긴 하죠. 그래서 네, 지난해만 해도 1.5%였다고 네. 하더라고요. 0.4%가 그래도 어떻게 좀 구체적인 표준이라든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용인될 수 있는 수준과 봤을 때는 너무 좀 저조한 수치가 아닐까. 그렇죠. 네. 예,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도 이 시간에 이 문제를 뭐 다룬 바가 있고요. 이번 예, 예. 결과를 두고도 시각차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은혁 씨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사실 우리가 지난번 예멘 그 특집을 했을 때도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뭐 일자리, 주거, 교육, 의료 이런 부분들을 난민들 수용하면 이걸 다 어떻게 할 건데 라는 사회적인 합의가 있었어야 돼요. 근데 그런 부분 없이 이렇게 0.4%의 난민 허가를 내줬다는 건 사실 정부에서 난민을 이제 수용하지 않겠다라는 기조를 밝힌 신호와도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단순 불인정, 그러니까 인도적 체류 지위까지 받지 못한 분이 22분인데 그 시민사회 진영에서는 매우 비참하고 그리고 부끄러운 사실 민망한 이런 국제사회에서의 결과다 이런 이야기도 좀 있었고 사실 지금 나머지 그 412명의 인도적 체류 지위를 받으신 분들의 이 경우에 아예 정부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본국에 추방 시 생명 신체 자유를 침해당할 것으로 판단돼서 인도적 체류 지위를 준다. 근데 이게 난민이거든요. 예. 그렇죠. 난민으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분이 400명이 넘었다는 건데 이렇게 된다는 그 국가의 신호가 좀 안타깝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그 원도심에 있는 그 예멘인 레스토랑 있어요. 아, 네. 지나가다 봤어요. 들어가지 네. 못했고. 거기 가서 친구들하고 저는 그 송년 모임을 거기서 좀 했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음식 만들고 서빙을 하시는 분이 또 예멘인 그 20대 청년이었는데 아, 이렇게 보면서 지금 인도적 체류 그 지위를 받고서 서울로 떠나가지고 뭐
어선이나 요식업이나 이런 부분에 좀 공백들이 생겼잖아요. 근데 이렇게 남아서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된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 어떤 일자리나 어떤 시민들의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에 좀 1년도 되지 않는 사이에 굉장히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이 제주에서 그 조성이 됐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제주의 이런 상황, 사실 1년이 되지 않고 이 소요가 잦아들고 안착을 할 수 있었던 여기에 좀 모티브를 얻어야 된다. 좀 제주를 좀 많이 반면교사 삼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멘 전통 음식이 나온 네. 네, 뭐 맞아요. 어떤 음식이 있어요? 그죠? 가장 좀 유명한 게 케밥. 아, 케밥도 네, 케밥도 예멘에서 자주 즐겨 먹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약간 커리 같은 것도 있지 않나? 이렇게 네네. 찍어 먹는. 네. 맞아요. 고기 약간 하더라고요, 주식으로 많이 분들이. 이렇게 드시고 네. 양고기 스프 네. 아.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네. 네. 좀 다채롭게 다채롭게 있는데 한번 다들 좀 가보셔도 네. 좋을 네.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난민 반대하시는 분들은 이마저도 상당히 불만을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도를 폐지하고 여러 가지 뭐 얘기하고 계신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난민 인정 두 분밖에 받지 못했는데 네. 그럼 도대체 어떤 혜택이 어느 만큼이나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인도적 체류 허가의 경우에 412분에 대한 인도적 체류 허가의 경우에는 이제 제주도 지역을 벗어나서 국내 어디든 갈 수 있고 취업도 할 수 있고 대신 1년에 한 번씩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난민 인정의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수준의 복지 혜택을 지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겠죠. 예. 그리고 또 가족을 초청을 하면 그 가족분들도 난민으로 인정이 돼요. 저는. 네. 전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인도적 체류허가가 1년마다 연장허가 받아야 되는데 네. 그러면 뭐 한도 없이 계속 연장이 가능하다면은 뭐 계속 10년, 20년도 가능한 건지. 아, 근데 이제 뭐, 그때 상황에서는 그 본국의 나라 상황이 괜찮아지면 예, 그렇죠. 갈 수도 있고. 예, 예. 그때 다시 허가에 대한 부분들이 그 본국의 상황, 그러니까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은 아, 거기 뭐 이제 휴전했다는데 본국 상황 달라질 텐데 왜 머물게 하느냐는 이런 의견들 때문에 반대도 많이 하잖아요. 일단 가장 본국으로 돌아가는 게 가장 좋은 그렇겠죠. 거겠죠. 네. 네. 입장을 바꾸는 거 생각해보면 네, 제일 네, 고목이 네. 제일 좋죠.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영판 뉴스 가보겠습니다. 아, 제주대가 참 시끄럽습니다. 한동안 멀티미디어과 교수의 갑질 때문에 네. 논란됐었는데 이번엔 제주대병원 교수의 폭행이 전국적인 화제가 됐습니다. 오랜 침묵을 깨고 당사자인 교수가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제주대학교 병원 그 갑질 교수에 대한 문제가 저번 달 이제 그 26일에 이제 제기가 됐고요. 원래 이제 이 교수분, 이 A 교수님 원래 이제 저번 달 27일에 원래 기자회견을 열어서 자기 입장을 얘기할 예정이었는데 네. 이게 돌연 취소가 됐죠.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번 달 그러니까 저번 주 이제 13일 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간단하게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이제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걸 저도 이게 찾아보니까 병원 조사를 했는데 병원 조사에서는 나에 대한 조사는 왠지 없더라. 그리고 언론 보도도 뭔가 사실과 다른 게 나오더라. 네, 뭐 이런 내용이 있었고 제 행동이 뭐 이렇게 그 치료사 분들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좀 챙기지 못한 거 이건 내가 조금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아무튼 뭐 오해를 풀고 뭐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뭐 이 정도의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같으면 어떤 걸 여쭤보고 싶을 것 같아요?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보통 이제 그 제가 몇 분 기자들한테 했는데 아니 도대체 그럼 잘못됐다는 게 뭡니까? 이걸 여쭤보고 싶었는데 예. 질문을 받지 않고 그냥 바로 이제 본인이 준비한 기자회견문만 읽고 예. 자리를 그냥 뜨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기자회견 간혹 보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변호사가 남아서. 예. 그러니까 이건 그 현장에는 그 이분의 A 교수의 이제 변호인인 변호인이 계셨는데 뭐 이분이 이제 뭐 폭행이라고 이거를 봐야 될지에 대해서 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요런 얘기를 좀 하셨고 그리고 A 교수가 얘기한 어떤 그 사과의 얘기는 법적인 책임과는 좀 약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요런 취지의 얘기를 하셨다고 해서 그래서 많은 기자분들이 뭐 좀 어떻게 보면 이게 그래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것도 있고 맞아요. 확인해보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너무 이렇게 일방적으로 자기 할 얘기만 하고 떠나지 않았나 해가지고 좀 많이 기분들이 조금 묘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네. 이게 그러니까 폭행이라는 게 그러니까
꼬집고 이런 게 폭행이 될 수 있냐 그런 거 같아요. 네, 이게 폭행이지. 예전에. 근데 이게 상처가 더 오래가요. 아니 동영상 보셨습니까 혹시? 네 봤죠. 네 동영상에서는 꼬집는 건 물론이고 이 발을 발로 밟고 그것도 막 이렇게 온 힘으로 밟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상식 밖의 행동 아닌가. 네. 당연히 폭행이고. 근데 이분이 이 기자회견을 대학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날. 맞습니다. 했어요. 네. 제가 볼 때는 징계위원회에 제가 이렇게 기자회견을 해서 좀 뭐 그런 부분들을 잘못했다, 좀 사과도 한다, 그리고 전혀 그런 사실 몰랐다, 그렇게 오해가 있다, 이런 얘기를 좀 참고해 주십사. 징계 수위를 좀 낮추려는. 네, 네.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14일 날 열리긴 했습니다만은 해당 교수께서 소명 자료를 엄청나게 제출하셨대요. 그래서 자료도 봐야 되고 추가 조사도 해야 된다고 해서 일주일 연기해서. 네. 아, 그래서 연기가 됩니다. 네, 22일 날 다시 열릴 예정이에요. 근데 물론 좋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조사도 해야 되고 검토도 해야 되고 그리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중요한 건 명백하게 사실과 진실이 드러나야 되는 상황이고 저는 제주도에서 이런 갑질, 안전사고 저는 결국에 드러날 건 드러나고 방심했다간 큰 사고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제주사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촉발된 게 노동자들, 그러니까 그 꼬집힘 당하고 이렇게 하셨던 물리치료사들, 간호사들 이분들이 서서히 자료 모으고 탄원서 쓰고 하면서 좀 준비를 해와가지고 이렇게 밝혀진 건데 이 탄원서의 중간 과정을 좀 살펴보면 8,000명이 넘는 제주도민들이 탄원서를 제출을 했어요. 그리고 제주대 병원의 의료 그 노동자들만 해도 776명이 마음을 다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병원의 대다수의 구성원들은 이미 이분이 의사로서 자격이 없다. 어떻게 자신들을 폭행하는 것도 폭행이지만 환자 앞에서 영상을 보면 환자 앞에서 폭행들을 그렇게 하잖아요. 사실 이게 굉장히 큰 공포감 조성이고 그 공공의료가 할 그 부분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금 책임을 묻고 계속 지금도 이른 시위 릴레이로 하고 있거든요. 좀 이렇게 좀 자정하려는 노력들에 대해서 도민들이 좀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왜 이분은 이런 낭독회 같은 기자회견을 여셨을까에 대해서 좀 내면적으로 좀 고민을 해봤어요. 내면적으로 고민을 해봤는데 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어쨌든 유감과 어쨌든 그 어떤 도덕적인 사과를 하신 거 아니에요. 예. 이게 나중에 법원에서 나중에 이제 그 법정 공방이 붙으면 이거 자체가 어떤 사과를 했다라는 어떤 표시가 있었다. 표시로 확인이 됐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과 그리고 언론들한테 함부로 문제 제기하지 말고 함부로 기사 쓰지 마. 내 옆에는 이렇게 법률 대리인이 계셔. 라는 걸 뭔가 보여주고 싶은 그런 시그널을 주신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지난번에 우리 제주대 갑질 교수에 대한 파면 결정이 굉장히 수준이 높은 강한 징계였잖아요. 아, 나도 이럴지도 모를 수도 있겠다. 이런 염려와 우려가 돼서 사전에 또 좀 그런 모습을 비춰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징계위원회가 일주일씩이나 연기가 됐고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참고가 될 건데 명백하게 진실은 규명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갑질 교수 문제가 여러모로 닮은 꼴인 게 참 많습니다. 네. 해묵은 문제들 이제 네. 이제서야 이제 터뜨려지고. 네. 네. 자,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제주 지하수 수질을 조사한 결과 공개됐는데 말이죠. 뭐 어디가 안 좋다 이런 건 예상이 가능하지만 그런데 이미 25년 전부터 오염되기 시작했다. 이런 내용이 공개돼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각한 것 아닙니까? 심각한 거죠. 네. 보건환경연구원이 93년도에 처음으로 오염이 확인이 된 이후 네. 94년부터 이제 올해까지 지난 25년간 지하수 오염 수질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총 357개 관정 중에 68개 관정이 오염이 됐다고 해요. 이 오염 수치를 질산성 질소의 수치로 또 이렇게 그 판정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2000년 이전과 최근 5년의 이 지역 간 증감 추이를 비교해 보니까 양돈장 밀집 지역과 예. 액비를 주로 살포하는 지역인 한림, 한경, 대정 지역은 오염도가 크게 증가하고 그냥 화학 비료를 주로 살포하는 안덕, 남원, 서귀, 애월은
다소 감소를 했다고 예. 해요. 근데 저는 이 시점에서 질산성 산소가 뭐지? 네. 그러니까 보시는 분도 오염은 됐다고 하는데 네. 저 질산성 산소가 무식어라게 나한테 뭐에 해로운 거라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예, 예. 제가 좀 찾아봤어요. 아, 예. 예, 연구하는 자세. 그 일반적으로 오염이 되면 이 수치가 급격히 증가하는데 이것이 과다하게 섭취를 하면 성인에게는 암을 유발할 수 있고 특히 어린이에게는 그 산소 전달을 방해하는 그 치명적인 청색 즉 원인 물질이라고 해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지하수가 오염되면 그것이 바로 가정에 공급되지 절대 않죠. 뭐 안전한 장치를 거쳐가지고 이것이 뭐 조금 더 안전한 상태로 공급이 되긴 합니다만은 이러한 사실이 계속 연이어 터지고 있고 오염되고 있다고 해서 계속 불안한 거죠.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아니 수돗물도 먹지 못하는 제주 청정 결국엔 나중에 가서 공기도 사 먹어야 되지는 않을까 뭐 이런 염려까지 아이고. 네. 네. 25년 전에 이걸 파악했다면 그때부터 관리했으면 지금 얼마나 더 나아졌겠어요. 나아져야 되는데. 네. 좀 바로 그 지점이 네. 우리가 너무 비어 있었던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10년 전이라고만 해도 그때도 좀 바로잡을 수 있는 이런 시기들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특별법 내에 제주도의 물은 공수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다수 이런 사업들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관정도 적극적으로 좀 관리를 할 수 있는 우리는 법률 체계가 이미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오염이 됐고 관정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체계적인 이런 검토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도시 팽창과 함께 좀 맞물리는 상하수도 정책 이런 부분들이 좀 면밀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중간중간 좀 비어 있었던 부분들이 이제서야 이렇게 확인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빙하가 지금 뭐 기후변화 네. 얘기를 하는데 빙하가 지금 막 녹고 있다는 소식은 네. 너무 많이 들으셨죠? 네. 전혀 새로운 소식이 아닌데 보통 빙하가 한 30년에서 40년 정도 열을 받아야 녹기 시작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빙하가 녹는 현상은 30년, 40년 전에 받았던 기후온난화의 영향이라는 거예요. 지금 기후온난화를 위해서 뭐 지금의 조치를 한다고 해도 30년 뒤에 나타날 거라는 그러니까 거죠. 지금 더워졌다고 지금 녹는 게 아니고 네. 과거에 쌓여져 온 거다. 맞아요. 네. 지금의 오염이 네. 네. 훗날 미래에 영향을 끼치겠죠, 당연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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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 그리고 제주의 토양, 네. 바다 똑같이 좀 긴 관점으로 네. 30년 뒤를 바라보면서 좀 정책을 세웠으면 그렇습니다. 합니다. 뭐 양돈장 인근이 더 오염 심각하다는 거는 뭐 다들 알고 계시는 그렇죠. 사실이고 원인도 뭐 아까 언급하셨지만 네. 새로 밝혀진 게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양돈장 주변의 오염이야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예측도 가능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평으로 지나가다가 창문만 열어보면 그 예, 특유의 예, 향이 예, 싹 예. 올라오지 않습니까? 예, 뭐 스멜. 예, 스멜이 예, 뭐 충분히 다 알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양돈장이 아닌 일반 초지에서도 이런 상황이 지금 관측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건환경연구원이 이제 올해 이제 양돈장이 아닌 액비 살포 지역인 그 상명목장 일대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여기가 이제 한 해에 18,000톤 정도의 액비가 살포가 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 상명목장 주변에 있는 그 지하수 관정 3개가 이미 오염이 됐더라. 네, 그래서 이거는 양돈장의 문제도 문제지만 액비 자체도 액비. 예, 이거 어떻게 보면 토양을 그대로 침투해서 들어가는 그래서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원인이 될 수 있다. 이게 확인이 된 것 같더라고요. 네. 이게 어떻게 될 건 액비란 건 가공해서 만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오염이 좀 덜하고 그렇게 네. 만들어질 줄 알았는데 덜 해로울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뭐 오히려 액비를 조금 권장하는 그렇죠. 편이었었잖아요. 근데 저는 액비가 뭐지 이랬었어요 처음엔. 예, 그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모든 놈이 다 알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예, 예. 액체 비료잖아요. 예. 특히 뭐 가축 분뇨나 이런 것들을 뭔가 이제 그 효소라고 하나요? 뭐 이런 것들을 좀 첨가해서 뭐 발효시켜서 예, 액체 비료로 만드는 것인데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권장하고 이렇게 활용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전혀 검증이라든가 어떤 이러한 우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미연에 잘 살펴보지 못한
랑 과오가 또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고 또 이렇게 되면 액비 절대 하지 마. 이젠 또 다 화학비료로 가. 이렇게 돼버리면 또 현장에서는 혼란도 있고 그러면 분유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대안이 나오든 어떤 것들을 대책을 세우든 간에 정말 더 이상 오염됐다는 소식은 좀 안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그 액비 얘기까지 나눠봤고요. 그 밖에 개인적으로 관심 있었던 뉴스가 어떤 게 있었는지 들어보고 주제 듣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은영 씨는 뭐 개인적으로 어떤 뉴스가 가장 눈에 와닿아요? 네. 이제 제주도 시작됐는데 한파. 네. 저는 날씨가 정말 우리 생활에 끼치는 영향이 정말 크다고 생각해요. 당연하죠. 네. 그리고 제주도민의 삶은 사실상 이 섬이라는 생태 안에서 날씨가 곧 삶을 결정을 했었던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지금 전국적으로 이번 한파, 12월에 들어서만 이번 주까지 8명이 사망을 하셨어요. 벌써. 그리고 전체 질환자가 70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한파로 인한 질환자가. 근데 폭염이나 한파가 지금 국가적으로도 재난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주는 어떨까 이렇게 조금 봤는데 그런 주거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미연에 돼야 되고 그리고 한 가지 좀 걱정사항으로는 보통 많이 돌아가시는 분들이 건설 노동자나 이제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돌아가세요. 그래서 제주에 관급 공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관급 공사나 공공 근로 부문에 뭐 특정 기온 이하로 좀 떨어지는 날이 있다면 도지사가 직권으로 작업 중지 요청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건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니까. 여름에도 이렇게 하자고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네. 폭염이 워낙 심하니까. 네. 그리고 폭염 때도 건설 노동자들이 굉장히 사망 비율이 높았어요. 예. 그래서 좀 이런 부분으로 좀 따뜻한 겨울을 그래 모두가 좀 안전한 겨울을 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좀 공유를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저는요 그 지난주 일요일 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날 마침 관덕생이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제가 북교 출신이거든요. 예. 북초등학교. 예. 저희 역사와 모두... 전통의 최종 북초등학교. 네, 그 저희 학교의 그 도서관이 다시 새 단장을 했다라는 기사를 접하고 잠깐 들려봤어요. 예, 거기 겉모습이라도 보려고 이렇게 갔는데 마침 일요일인데 그 막바지 작업을 좀 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진 촬영도 좀 하고 이렇게 좀 군데군데 좀 이렇게 좀 붓을 하고 계시던데 양해를 구하고 그 영광스럽게도 들어가게 됐어요. 들어갔는데 아마 화면에서 기사에서 접해 보셨겠지만 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아~ 네, 내가 보낼 아이가 있으면 이곳으로 이사하고 싶다. 심지어는 우영판 녹화를 여기서 하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어요. 근데 이 도서관은 그냥 학교 도서관이 아니라 그 앞에 김영수 도서관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네, 아니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학교 안에 기증을 하신 거죠. 예, 김영수라는 68년도에 기업인께서 모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와 전통과 이런 것들을 잘 보존을 하면서 그 내부를 굉장히 그 현대적이고 세련되게가 아니라 옛것에 대한 것들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네, 잘 꾸며놨더라고요. 게다가 이게 그냥 뭐 교육청 예산, 제주도 예산 받아서 한 게 아니라 제주도와 교육청이 협업을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 학부모 설명회 그리고 지역 주민 워크숍 이런 것들을 다 거쳐서 네. 어찌 보면 이 새 단장이 그 원도심 재생 사업의 첫 결실이다라고까지 네, 평가를 했는데요. 학교는 굉장히 마을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지역을 떠난 저도 가끔 관덕정을 가면 그 근처에 그 어린 추억과 애정과 여기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바람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늘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계기로 정말 다른 도서관들도 그런 지역 안에서의 어떤 튼실한 역할 그리고 정말 아이들의 꿈이 제대로 키워져 나갈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SOC 사업 다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건물 짓고 도로 빼고 근데 이런 의미 있는 SOC 사업만큼은 정말 예산 팍팍 좀 배정했으면 좋겠고요. 그
기증하신 그 고인께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모교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고향을 사랑할 줄 모르고 네. 고향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른다. 예, 저는 이 김영수 도서관의 새 단장이 우리의 마음도 함께 새 단장을 하게 하는 굉장히 네. 의미 있는 역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아, 연말에 이런 소식이 있어요. 훈훈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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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여파 뉴스 마지막은 훈훈하게 마무리했고요. 아주 배움이 있는 네. 네. 자, 이제 오늘의 주제 토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인구 관련해서 통계가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주목을 네. 하셨는데 그 우리가 지금 우리 제주도 인구 얼마지 궁금해 하시잖아요. 네. 얼마나 늘었지? 그게 지난달 11월 말 기준 인구가 나왔거든요. 네. 일단 궁금하실 테니까 말씀드리면 69만 1,807명입니다. 네. 거의 이제 네. 70만이에요. 70만이 됐네요. 내국인이 66만 7,064명, 그리고 등록된 외국인이 2만 4,743명, 제주 전체 인구의 약 4%, 5% 정도 된다고 하는데 지금 다른 지역은 인구가 점점 그렇죠. 줄어드는 곳이 많잖아요. 네. 출산율이 저하되기 때문에. 근데 뭐 일단 유입인구의 어떤 증가율은 조금 감소 추세라고 해도 어찌됐건 매달 매달 제주 인구는 늘고 있습니다. 네. 좀 특이한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제주의 현재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어요? 지금 제주에서는 굉장히 큰 기회들을 지금 맞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좀 지금 주춤한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세종시, 세종시는 사실 서귀포 혁신도시처럼 인위적으로 조성한 그렇죠. 도시잖아요. 공무원들, 네. 공무원 가족들, 학교 뭐 이렇게 해서 유입 정책을 적극적으로 하는 기획도시죠. 네. 계획도시인데 세종시 이외에 인구가 이렇게 그 증가하는 이런 곳들은 제주밖에 없어요. 근데 조금 더 들여다보면 사실 그 내수시장이 활성화가 되면서 그 노동이나 어떤 일자리들은 많아졌는데 질은 하락했어요. 네, 임금 수준이나 뭐 이런 네. 것들은 낮아서 사실 이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예, 오재 씨. 그러니까 제주의 인구가 는다는 게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제주의 인구가 왜 늘지? 제주가 그렇게 인구 증가를 견인할 만한 뭔가 내생적인 요인이 있었는가? 갑자기 우리가 일자리가 많아졌을까? 갑자기 우리가 매력적인 도시가 됐을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은 사실 그렇게 답이 잘 나오진 않아요. 예. 답이 잘 나오진 않고 인구 유입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저 제주에 대한 막연한 환상, 동경. 막연한 예. 이미지, 예. 동경, 준비 안 된 분들이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 주민들하고 이제 갈등을 겪는 경우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 선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기회를 박탈당하는 이렇게 느끼는 경우도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인프라 문제라든가 여러 곳곳에서 이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지금의 인구 증가는 우리가 예상을 하지도 못했지만 또한 원하는 것도 아닐 것이다. 그렇다고 이거를 들어오는 인구를 막지도 할 수도 없잖아요. 이거는. 예. 거주 이전에 자유가 있는 국가인데 예. 예,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계속 얘기합니다만 산남산북의 불균형, 인구에서 더 확연하게 갈수록 드러나고 있고 조금 더 갈수록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멀어져가는 느낌에 이것을 균형을 잡아가는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중요한 건 인구가 들어오면 경제가 성장해야 되는데 최근 기사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관광업계 침체되어 있고 부동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미분양 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제주의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는 게 뚜렷하게 보인다라고 예. 하면 아까 계속 지적은 됩니다만 준비에 대한 부분 예측하지 못했다라고는 합니다만 이런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집중을 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별개로 오는 2030년엔 제주 인구가 80만이 된다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통계. 그러니까 이게 제주특별자치도가 이제 그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의뢰해서 그 인구 변화 예측을 보니까 출산율이 지금과 같고 인구 유입이 계속 이루어진다면은 2030년 제주 인구는 86만 3천 명. 두 번째로 인구 유입이 2016년부터 제주 인구 유입이 좀 감소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네. 감소하면서 지금의 출산율을 유지할 경우에는 2030년에 83만 6천 명. 이렇게 되고 자, 그런데
인구 유입이 지금처럼 되는데 출산율까지 더 떨어지면 2030년에 79만 9,400명. 거의 80만이에요. 80만. 예. 예. 자, 출산율이 지금처럼 이제 계속 이어지면서 인구의 순이동이 제로가 되면은 2030년에 65만 6천 명.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최대치하고 최소치 차이가 거의 한 10만 명. 네. 예. 예. 그런데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전체적인 인구 추계고요. 인구 구성을 또 잘 봐야 됩니다. 인구 구성이 보니까 청년층은 점점 줄면서 노인은 빠르게 증가하는 네. 예, 이런 구조가 될 거라고 합니다. 하긴 뭐 지금도 65세 이상이 9만 몇천 명이라고 네. 하는데 9만 6천 명이다. 14%. 저때가 되면 75세 이상이 10만 명이니까 네. 아 이거 심각한데요. 그 첫 기사를 딱 보고 우와 이런 탄성이 저는 대부분 나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급격하게 인구가 증가해서 놀라운데 2030년이면 얼마 안 지나서잖아요. 80만. 네. 야,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얼마나 많은 개발과 얼마나 많은 자동차와 막 이런 걱정 반면 우리도 이제 대도시가 되겠구나. 그러면 많은 것들이 변화되겠구나. 이런 기대도 같이 맞물려서 했으리라고 보는데요. 아까 뭐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단순히 예측일 뿐인 거죠. 제가 2007년도에 제주광역도시계획 수립한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2007년도에 그러니까 보통 뭐 약 10년 전이죠. 2025년에 제주도의 상주 인구를 66만 명으로 추정을 했어요. 우리 이미 넘었잖아요. 이미 훨씬 네. 넘어서 오고 이거, 있는 거죠. 네. 10년 뒤, 그러니까 2025년도에 되어서야 66만이라고 했지만 네. 2018년 올해에 이미 넘어서고 거의 70년, 네, 70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이번에 예측에 대한 부분들은 다 이렇게 뭐 아 정말이야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제주도는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을 했고 네. 심지어는 서귀포는 2022년이 되면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한다고 예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출산 정책과 관련해서 지금 정부에서나 지역에서나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여성 친화 도시로 선정이 돼서 여러 가지를 뭐 바뀌게 네. 하고 있고 성별 역량 평가다 뭐 이런 것들을 수없이 진행은 하고 있지만 계속 주춤거리고 있다는 건 그 근본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고 정말 일과 가정과 육아를 유지한다는 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네. 제 때도 그랬는데 지금은 그 첫째마저도 낳기 그러니까, 힘든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인데도 네. 자꾸 나아라 하니까. 그러니까 나아라 나아라만 할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꿔야 되고 근본적인 대책.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사회적 그 명확한 그 구분, 명확한 문제 해결에 대해서 더 이상 뒤로 미룰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네. 이런 얘기가 딱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좀 보다가 예. 소멸을 걱정하는 80개, 80개 시군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진하게 칠해져 있는 게 소멸 위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예. 노인 인구가 절대적으로 많은 네, 이런 그렇죠. 곳인데 다행히 제주는 없긴 한데 정말 엄청난 국가적 위기거든요. 자, 적정 인구를 유지하려면 그렇다면 청년 인구가 중요한 축이래야 한다는 예. 그런 얘기인데 이번 용역에서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청년 인구와 노인 인구의 상대비라고 하는데 약간 이게 어려운 개념일 수가 있거든요. 고재 씨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청년 인구가 네.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분들은 이제 그 경제 활동의 주축이 되는 것은 물론 뭐 또 뭐냐면 그분들은 이제 그 결혼과 출산으로 그렇죠. 어떻게 인구 유지와 조절에 네.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원래는 그러니까 이런 인구 관련한 통계가 나올 때 이제 그 생산 활동 인구 15세에서 64세 인구가 몇 명이고 65세 이상이 몇 명인가? 왜냐하면 이제 65세 이상의 인구들은 자발적인 경제 활동이 불가능하고 사회적인 공적 부조를 받아야 하는 그런 그 기준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이제 MC하고 패널 세 분이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 이영재 아나운서께서를 이제 저 65세 이상 인구로 가정을 했을 때 이분은 이제 더 이상 이제 뭐 연금 받으시는 것도 없고 뭐 하시는 게 없고 그러니까 공적으로 뭔가 예, 그러니까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이분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저희 젊은 세 사람이 도와줘야 돼요. 먹여 살려야 돼요. 저는. 예, 먹여 살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금으로 먹여 살려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네, 이제 네. 뭐 세금으로 먹여 살려내는 건데 네. 어쨌든 이게 이제 그 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청년 인구 3명이 네. 노년 인구 1명을 부양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네. 자, 그런데 이제 네. 좋습니다. 이제는 이용재 아나운서 말고 우리 박주희 님도 이제 만 65세가 넘어가셨어.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두 분을 이제 은영 씨하고 이제 제가 이제 부양을 해야 되는. 예. 네. 아, 그렇죠. 이걸 이제 노인 아니까 그러니까 저 청년 인구 한 명이 노인 인구 한 명을 부양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도 65세가 넘어요. 그러면 저희 네 명 아니까 그러니까 저희 세 명을 누가 부양을 해야겠습니까? 은영 씨 혼자서 다 부양을 하는 거예요. 일대 3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점점 청년층,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의 부담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청년층이 늘지 않고 노년층만 계속 확대되면은 예. 청년층이 앞으로 계속 유입되지 않으면은 예. 이 비율도 금방 무너질 것이다라고 예. 하는 게 이번 연구의 예. 메시지였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청년층을 유인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자연적으로 되기가 힘드니까요. 네. 아이디어들이 다 있으실 텐데 어떤 정책이시길 바라보세요?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전에 제주가 기회 요소다, 유입이 이렇게 많이 되는 게 이렇게 말씀드렸던 게 이걸 조절할 수 있는 시간이 아까 이렇게 보여드렸던 예. 이 수많은 소멸 예정인 시군들 에 비해서 우리는 조절하고 완화해서 정책을 펼 수 있는 시간을 담보했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여건이나 시간이 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때 저는 1번으로 해야 될 게 청년 유입 정책이다. 예. 네, 이런 생각인데 그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용 촉진을 기본적으로 가야 된다. 청년들이 와서 제주에서 그리고 제주에 있는 청년들도 떠나지 않고 여기에서 좀 양질의 일자리를 갖출 수 있어야 된다 해서 뭐 IT 부분, 문화예술 부분은 창업 이런 부분은 혁신 산업들을 좀 발굴해야 된다 얘기하는데 사실 많은 부분 정책 예산들이 이미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국가 그 국비로도 해서 굉장히 많은 정책 자금이 예. 일자리로만 청년들아 이래라 하면서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어서 좀 방향의 전환이 좀 필요하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필요한 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주의 지금 도시 공간에 대한 개념을 다시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왜 청년들이 오는가, 제주가 가진 어메니티 사실 최저임금에다가 노동환경 안 좋은 거 전국적으로 이미 소문이 다 났어요. 그렇다면 돈도 못 버는 이 도시에 왜 오는가. 제주가 가진 그 자연환경이라는 어메니티다. 근데 지금의 도시계획이 지금 전국 육지에서의 상황과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예. 서울로 집중되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그렇게 이탈된 사람들이 제주에 오는 건데 제주에서 제주시로 집중이 되고 행정체제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럼 있을 이유가 없죠. 그러면서 이 분들이 다시 제주의 농촌으로 가느냐? 아니다. 다시 육지로 갑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분산 정책이 우리가 지금 필요해요. 80만, 90만, 100만 이야기하기 전에 청년들이 유입되고 여성치나 도시로 거듭나려면 읍면 부분에서 해서 병원, 그리고 아까 학교가 무너지면 마을이 사라지거든요. 학교, 교육 시스템, 뭐 문화복지 이런 부분들을 인프라를 좀 재구축하는 흐트러놓는 이런 정책이 지금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청년 정책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청년 정책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노년 인구에 대한 다양한 복지 정책 그리고 질 높은 노인 일자리 정책이 정말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지적들이 있으니까 제주도에서는 노인 일자리 관련한 사업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해서 발표를 한 걸 봤어요. 지난해는요 총 138억을 투입을 해서 8,030명이 참여를 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그리고 또 올해는 205억 원 예산을 투입을 해서 8월 말 기준으로 8,034명을 참여했고 그리고 제주도에서 또 유일하게 그 노인 고용 촉진 장려금, 장애인 고용 촉진 장려금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노인 고용 촉진 장려금이라는 걸 실행을 하고 있어서 한 5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이제 취업이 되어 계시다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제주도 내 지금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9만 5천여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이러한 것들로 뭐 행정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 잘 하고 있습니다라고 전혀 느껴지지 않을 뿐더러 정말 어르신들한테 괜찮은 일자리, 정말 보람된 일자리 이런 것들 좀 다양하게 좀 마련됐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제가 빙떡을 못 만들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빙떡 뭐 해보시긴 했지만 제가 또 이렇게 전수받을 기회도 없고 할머니도 다 돌아가시고 해서 이 어르신들 빙떡 만드시는 거 이렇게 좀
언제든지 가서 배울 수 있게 그런 일자리. 그리고 괜찮네. 예, 마을에 사라져가는 옛날 이야기. 네. 아, 걔나니 이 칠성통인 무사 칠성통이냐. 물론 문헌자료에 다 있습니다만 네. 아, 아이들 데리고 네, 가면 네. 거기 걸으면서 우리 원도심 탐방하지만 직접 어르신들이 네. 여기는 네. 이거 이상하고 저긴 저거 이상하시니 나가 저땐 영이 나서 막 이렇게 얘기하면 훨씬 더 확 와닿을 것 같고 그냥 뭐 하다못해 뭐 연 만들기. 우리 문방구 가면 그냥 사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좀 배워주고 뭐 제주 민요도 배워주는 일자리 이런 부분들로 좀 다양하게 제주형 노인 일자리를 만들면 제주에 살아가는 역사와 전통도 물려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그 생각했어요.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엄청난 경험 있는 그 노인들을 네. 제대로 쓰지 않는 것도 국가적 낭비다. 아, 네, 그렇죠. 맞아요. 정말 전통적인 그런 빙떡 이런 네. 부분도 있겠지만 네. 인턴 이런 영화 있잖아요. 네. 로봇들로. 네. 네. 그러니까 정말 꼭 이렇게 전문적인 분야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우리 젊은 세대에게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곳들이 참 많거든요. 정말 많죠. 네. 이제는 그 국가 정책, 도의 정책이 좀 바뀌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뭐 인구 조절, 부양 정책, 뭐 청년 정책 얘기 나눠봤습니다만 대비해야 될 게 또 있습니다. 일단 2030년 80만으로 가정을 하고요. 네. 또 지금처럼 급격한 뭐 증가율은 아니겠습니다만 줄어드는 것보다는 그래도 늘어날 가능성이 훨씬 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도 겪어왔던 뭐 쓰레기 문제, 하수 문제, 교통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도 동시에 저희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해야죠. 싶거든요. 네. 어떤 게 가장 시급하다고 보세요? 결국에는 어떤 현상이 나올 것이냐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요지경 같은 지금 제주 현상이 지하수가 그렇게 오염되고 뭐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 계속 이렇게 제주시 그리고 서귀포시 일부 동 이런 부분만 팽창을 하다 보면 나머지 촌지역들은 읍면지역들은 거기에 대한 사회적인 비용을 다 감당하는 지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어제도 좀 만나 뵙고 왔는데 그 제주도청 앞에서 지금 월정리의 행여분들이 예, 맞습니다. 근데 진짜 어르신들이에요. 그래서 서서 심의하시는 게 힘드셔서 화단에 다 앉으셔가지고 하고 하시는데 그 어르신들 같은 경우 2018년 그러니까 올해 물질을 한 번 했대요. 그 지금 그 하수 처리장에서 냄새가 심해서 네, 냄새 심하고 걸러지지 단수, 않은 것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악화가 되고 있는데 월정리만의 문제겠느냐 도두동도 마찬가지고 지금 제주시를 부양하기 위한 다른 읍면 지역으로 맞아요, 지금 맞아요. 전락해버린 이 상황이거든요. 그게 또 응용이 되네요 또. 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을 때 청년들은 어메니티를 보고 온다. 네. 그렇다면 이 어메니티를 좀 더 보장을 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미래 비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나와 있는데 지켜지지 않는 거죠. 주거 계획에서 네. 보여졌듯이.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좀 대비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뭐 하수 처리장, 자원 순환 센터, 풍력 발전 단지 이런 거 읍면 지역에 다 이렇게 몰아넣고 있는데 좀 이런 그 생활권에 대한 고민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1995년에 그 일본 그 한신 지역 그 고베 지역을 한신 지역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당시에 6,400명이 사망을 했고요. 4만 3천 명이 부상을 당했고 주택이 10만 채가 전파. 그리고 그 재산 피해도 그 당시에 10조 원 정도가 나왔는데 근데 되게 웃긴 게 소방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이제 그쪽에 그 저 자위대를 투입해 가지고 구조를 해낸 인원이 전체 이재민의 23%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77%는 지역의 방재단이 구조를 한 인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거는 뭐냐 하면 고령화, 그러니까 이미 고령화된 사회에서 상호 부조를 위해서는 이 고령화된 인원을, 그러니까 그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부조 시스템이 굉장히 필요한데 우리는 과연 그런 게 제대로 되어 있는가? 라는 걸 좀 한번 좀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일자리 안전망. 일자리 안전망이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보면은 언젠간 정말 일자리가 더 부족해지고 사람이 그 몰리기 시작하면은 세대 간에 나중에는 일자리 가지고 싸우게 돼요. 네. 이게 또 세대 갈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어떤 직업의 기회, 네. 재교육의 기회, 취업의 기회, 창업의 기회를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지금의 제주와 흡사 비슷
핫했다라고 볼 수 있는 스페인의 마요르카라는 예, 예. 예, 여기는 지난 80년대, 90년대 동안 환경, 자연 생각 안 하고 무분별하게 막 개발을 하니까 우리처럼 관광객 막 급증하고 외국인 네. 부동산 투자 들어오고 막 대규모 프로젝트 네. 시행을 해서 바로 바꾼 거예요. 관광도시에서 환경도시로. 그래서 모든 것을 환경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해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한선에 대한 부분들의 기준을 어디서 맞출 것이냐라고 하면 지속 가능성이 될 것이고 그것은 여러 사례를 봤을 때 환경의 보전인 것이고 이것은 있을 때 잘해. 예, 네, 그거죠. 예, 네, 떠나고 후회하면 뭐 할 겁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몇 번을 강조해도 뭐 예. 네. 이렇게 되면은 뭐 그 총량제 효과가 자연스럽게 나타날 그렇죠. 될 거다. 네, 예. 네, 네. 자, 인구 문제는 우리 후손들에게 영향을 주는 일이니만큼 넓고 길게 보는 안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세 분과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자, 인구 80만은 미래 얘기지만 오늘을 어떻게 만들어가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의 이슈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논의의 장이 하루빨리 마련되기를 바라고요. 자, 우영파 순서는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불금의 우영. 자꾸 2030년에 몇 명 될 거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12년 후잖아요. 네. 그때 되면은 뭐를 하고 있을 것 같으세요? 뭔가 계속 우영팟을 나오면서 뭔가 좀 우리 국민들에게 많아요. 그렇지. 예. 아, 이거는 장수 프로그램이 또. 네. 예. 야, 나 그때까지 난 괜찮겠다. 그러면 고맙고요. 은영 씨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네, 도지사 2선 정도. 경추. 잘하겠습니다. 제가 잘할게요. 잘할게요. 아이고. 잘 모시겠습니다. 커피가 떨어진 것 같아요. 아니, 사람들의 욕심이 왜 이래요.